마다 여주인공에게 키스 갈기는 키관람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 그럼 이분들도 다 찾아가서 혹시 찾아가서 따로 사실은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거면 대박이네 그게 맞아 왜냐면 찾아가야죠 양해를 구하고 이 그게 맞아 야 아니 키스지는 여러 번 하면 그 설레임 감정이 그래. 안 생기잖아. 그건 그래. 아, 뭐 그래. 이 노하우가 있나요? 네. 있어요. 시청 시간에 대한 수위 조절 네. 그런 것들만. 아~ 네.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약간 아~ 조금 정말 실제처럼 연인처럼 하고. 네. 이번에 했던 이제 신사와가씨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 시간이고. 주말이죠. 네.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보고. 세종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. 네. 그러니까. 세종이 많이 나오네 오늘. 세종이. 다시 사랑을 하는 캐릭터니까 아이 아빠고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면 보기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고 굶주린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죠. 네,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애 세 나올 정도인가요?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말 시간 때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. 거 이런 건 안 하죠? 네, 그냥 예쁘게, 예쁘게. 복고 정도로. 포개는 정도로? 네, 네. 그럼 몇 시 때부터 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거예요? 그래도 난 미니로 올라가야지. 아, 미니로, 아, 미니로 올라가면 비빌 수가 있어요? 주말은 안 되는 거. 자, 지은 씨 알고 보니 KBS 공채 탤런트 출신입니다. 동기가 누가 있어요? 정경호 씨하고 고규필 씨라고. 아, 고규필. 네. 대학교 아, 옆에 주 씨. 전 20살 때 이제 최연소부터. 아, 최연소. 아, 그때도 약간 낭만 또라이였어요? 아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밴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연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떨어져서 나 음악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뭐 이렇게 면접 이제 3차인가? 그때 면접 보는데 3사 다 보는데 왜 KBS를 지원했냐 그래서 그게 채널이 두 개잖아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제발아? 약간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돼요 약간 이런 게 그런...